저 이제 근데 21살이라서 알 거 다 알아요. 아이고, 알아? 예. 네. 아우, 잘할 거 다 잘. 바라던요? 거짓말 좀 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렇게 실장이 올지 몰랐죠. 자, 네모의 꿈 마지막 화. 마지막 화 어떡해. 눈물이 주룩주룩 이러면 또 착 이러면서 넘어가겠지. 하나 둘 셋. 기농은 힐링이다. 근데 나는 진짜 마지막 해라고 해가지고 스튜디오 가가지고 I believe. 근데 난 이렇게 출장을 나와가지고 무슨 농사를 할지 몰랐네. 뭐라고요? 가서 기농은 힐링이다. 저는 잘 공감은 안 되지만 뭐 서울 사람이 쓴 대본에 의하면은 뭐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매일매일 꽉 막히는 도로, 안 좋은 공기, 삭막한 분위기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한 번쯤은 꿈꾸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기농인의 하루를 겪어보고자 충남 아산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어머, 우와. 어떡해, 너무 설렌다. 둘이 되어버린 널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어전해.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바로 가면 되나요?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예, 머루포도가 네. 두 가지 종류예요. 검정색 나는 건 NBA 머루포도. 아. 두 가지 이렇게 포도가 있어요. 어, 어떡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포도가 아직 덜 딴 거 이런 건 아직 안 익어가지고 이런 색깔이 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딴 것들은 네. 까보면 돼요. 어,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꽉.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넣으면 돼요. 이런. 아, 잘하고 있어요. 어메 어메, 어떡해. 따면 돼요. 우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대표님, 할머님이랑 만나게 되신 계기? 그거 뭐 쑥스럽게 그걸 뭘 물어봐요. 이 포도밭에서 무슨 일 없으셨나요? 홍악해 뭐 약간 키스 타임을 가졌다던가. 그 나이가 미신데 그걸 가져요 그런 거. 있으셨네, 있으셨네, 있으셨네. 아, 그런 거 말 못해요. 저 이제 근데 21살이라서 알 거 다 알아요. 아이고, 알아? 네. 아우, 잘할 거 다 잘. 재밌어요, 포도하니까?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다른 것도 시켜줘요, 그럼? 어려운 것도? 오, 왜, 너무 무거운데? 무겁지도 않은 게 그게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랑스러워서 그냥, 아유. 다칠겠니? 왜? 아유,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아유, 그러면. 마음껏 시켜주세요, 마음껏. 일을 시키고 싶으셨는데 어째서고. 아, 이리 와요. 네, 이제 포장지를 접어보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접고 이렇게 세우고 네. 또 이쪽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대표님 이거 잘하면 포도농장 물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이, 물론이죠. 진짜요? 네, 엄마 아빠 허락 받고 와요.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 허락이요? 어머어머, 쌉가능 쌉가능. 여기다 탁 이렇게 꽂고 꽂고. 오케이, 잘 됐대. 엄마야, 예뻐래. 박스 접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 좋다. 끝. 어머, 대표님. 어머,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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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제 포장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시집 보내야 돼요. 장가 보내는 애들은 없어요? 이렇게 잡아주고 다 이렇게. 오, 대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꽉꽉 눌러줘요. 얘들은 이렇게 옆으로. 야무지죠? 아, 지혜로우시네. 잘하시네, 잘하셔. 4kg.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 어. 오케이. 한 박스 또 완료. 포도 사러 오셨어요? 몇 박스 드릴까요? 우리 보너스, 보너스.
안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오셨으니까 보너스를 드려야죠. 제가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파이팅! 축하드릴게요. 오케이. 나 여기 단골이에요, 여기. 단골이에요? 네. 맛있어요, 포도가? 아,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조심히 가세요, 네. 건강하세요. 잠깐 쉬면서 포도를 먹어볼까요? 와, 드디어 포도를 먹어보는 건가요? 그럼 우리 이걸로 한번 짠 할까요? 짠! 진작 만났다면 우리 사이 삼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얼굴이 포도할 만하네. 힐링이네요, 포도 먹는 거. 너무 맛있네요. 축사에 일을 하러 왔는데 무엇을 먼저 시작하면 될까요? 소 사료 버튼 줘야 해. 사료요? 그 버튼을? 아니요, 어메! 어! 바보예요? 유! 어, 얘는 온다. 여기 있네. 그럼 저 새끼 송아지들? 송아지들은 몇 살이에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어디 타이유? 대박. 오메. 오메메메. 왼쪽은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오! 스톱! 스톱! 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당기면 돼요? 가자! 오! 무지끈 걸렸는데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기농은 힐링이다! 어떤 거 같아요? 제가 이거 한 거에 비해서 더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러면은 마지막 할 일을 하러 가볼까요? 마지막 할 일이 뭐죠? 어메 어메. 봤죠? 아시죠? 장 보러 간다는 거잖아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 뭔데요? 본인들 소원 또 네모의 꿈 시즌2 아니에요? 저희한테 뭐 먹고 싶은 게 물어보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떡만둣국. 오! 괜찮다. 우리 또 백종원 선배님의 떡만둣국을 봐야지. 큰 술이 뭐예요? 밥수저? 참기름? 양지? 갑시다! 렛츠고! 아, 나 근데 지금 요리 진짜 못하는데. 아니, 근데 마지막 한데 뭐 없어요? 자, 우리가 사야 될 게. 어, 나 왜 이렇게 훈훈하게 나와? 일단 대파랑 간장, 올리고당, 또 식용유 아니에요? 오, 어떡해. 닮았는데? 바나나 그냥 사도 돼요? 오, 돈 아깝게 또 됐대. 사요, 이거. 아니, 뭘 핫해, 빨리 갖다 놔요. 돈 아깝다. 갑니다. 이육!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오빠가 요리해 줄 거야. 자, 오늘의 처음에 뭐 하는 거였지? 그린퐁, 핑크퐁,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 이거 러쉬 아니야? 일단 떡 먼저 불려줄게요. 떡. 어, 요리 잘하는 사람은? 하나에 빠지면 하나에만 하지 않고 멀티로 한단 말이죠. 딱 되네. 딱 맞네. 파를 한번 썰어볼게요. 어, 나 근데 좀 능숙한데? 엄마야, 엄마야, 엄마야. 1, 2, 3. 땅땅땅.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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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머, 뜨거워. 물 2리터, 한 2리터만 준비해줘요. 이건 누가 봐도 2리터가 아니라 한 300ml? 아, 나 셰프 드라마 한번 찍어보고 싶어. 그 부엌에서 우당탕탕 떠그떠그떠그떠그떠그. 아, 뜨거! 조심하라 했잖아. 다치지 말라고 이 매력 덩어리야. 아, 잠깐만, 요리 잘하노? 내가 제일 처음에 배운 요리가 뭔지 알아요? 계란말이. 해주실 거죠? 네?
계란말이 하다가 망해버리면은 스크램블로. 모양이 이상한데? 어떻게 해요? 네, 빨리 말아야 돼요. 나눠줘요? 자식들 데리고 사는 것 같네. 자, 가져가시오. 맛있어? 하, 진짜 누가 장가 올래? 아니 장가가 아니라 아 장가는 장가는 내가 가는 거지. 난 우리 아가야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자꾸 훈훈한 강 만들지 말아줄래요? 촬영한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난 다 근데 기억에 남는데 그거 에버랜드에서 우리 다 같이 노을 봤을 때 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런 노을 봐서 좋다 이런 생각했어. 이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안 시켜준 거? 빈즈월드,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일곱 명 다 같이 뛰는 거 보고 내가 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술 먹고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야유회 이런 느낌으로 너무 나만 나온 느낌? 방송에? 손동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댓글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를 왜 이렇게 응원해줘 다들? 너무 고마워. 어머어머어머. 와. 네모의 꿈 시즌2를 위하여. 마지막 촬영이잖아요. 응.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아 뭐야. 근데 아까 동표 씨가 편지랑 비싼 것 중에 나 비싼 거 할래. 비싼 거. 내가 방금 느꼈어요. 아 나는 편지를 받는 것보다 써주는 걸 좋아하는구나.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비싼 거. 그러면 그냥 편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같은데? 자, 야, 편지 가져가. 아니야. 편지 가져가. 아니야, 편지 가지고 가. 냄새라도 맡아보자. 저 근데 정했어요. 네모의 꿈 촬영 중에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마지막 결론이요. 갑자기? 마지막 결론이 났네요.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빠바밤 빰빰. 도심 속을 벗어나 기농 체험은 힐링이다. 우! 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이렇게 체험하러 온 느낌이잖아요. 그 일은 했어도 체험이었으니까 힐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지면서 좀 그런 노고가 있으면은 365일이 힐링일 순 없죠. 저도 이 직업을 하면서 365일이 힐링이 아닌 것처럼 직업이 되는 순간 모든 매 순간이 힐링일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농 체험은 힐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심 쪽을 벗어나서 한 번쯤은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처럼 체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 이렇게 인사해야 돼, 마지막 한데. 그동안 네모의 꿈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네모의 꿈을 통해서 그냥 나다운 모습들을 조금 더 대중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조금 사람 손동표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컸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점차 이렇게 한 계단씩 밟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돼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뜻깊고 정말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끝이 아니잖아요? 연락 기다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은 인간 손동표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 아니 무슨 신곡 홍보를 해요, 네모의 꿈에서. 어디서 해요? 그냥 조금 아이돌 프로그램? 어 맞아! 스토리 조금만 잘 어울려.
저는 미래소년 손동표 씨를 모시고 함께 해봤는데요. 네, 저희 이번에 미래소년이 정말 오랜 공백기를 뚫고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네, 우리 이번 미래소년의 앨범 명은 Our Turn, 우리의 차례다 라는 뜻인데요. 타이틀곡을 저희 멤버 카에리가 또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곡의 완성도를 높인 곡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 아!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팝발라드 장르 곡이 있어요. 폴링스타라고. 그 곡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미래소년의 순수하고 깨끗한 목소리를 조금 더 극대화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들으셨으면 이거 뭔지 알지? 챌린지 끝나고 무조건 아이돌 필수라고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끝이에요?